근데 주연 스님이 황제사서 자고 아침 예불 모시고는 이제 도서람 온다고 해와보니까 목매달아서 이래 죽었거든요. 아악! 하는데 나는 그때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와, 스님 하나만 왔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인산 누구누구 어떻게 살고 있고, 송광산 누가 살고 있고, 말, 원 없이 해봤으면 말. 그냥 몇 년, 말 좋아하는 사람이 1년 몇년 동안 그냥 억지로 앉혀놓으니, 그 스님 한 분만 와서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져, 사람이. 참, 누가 사람 하나 안 오나. 그러니까 사람 피해서 갔다 해도 공부는 헛일인 거라. 그런데 그 스님이 왔는데, 와악 소리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도서람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 제법 깊거든요, 벽이. 그걸 펄쩍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악 하니까 목매다 죽었던 사람이 촥 울리니까 지는 얼마나 놀랬는지 뛰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난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다가 이제 마당에 나가니까 아무리 불러도 그냥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방을 3시간, 4시간을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 그리운 마음에 나무턱에 가만히 앉았다가 걷다가 내가 이 산을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해서 아마 몇 시간을 못 내려갔는데, 아, 주연당이 황처사하고 한도군 처사하고 가만히 있대기 당까하고 괭이 하고 같이 올라온단 말이오. 올라오더니 더 이상 안 와, 날 보고는. 저거 보라고, 저 나와 있다고. 어이, 어이, 주연승 오랜만이오 하니까. 저 큰일이네, 저거. 야, 저 방언에 목매달아 죽은 놈 누구야? 아, 아니야, 아니야. 내 목매달아 죽은 거 아니야. 한참 우여곡절 때난 누구냐 해서 누구다. 요거는 항처사 다 시험을 보고 올라와서 미친놈 지랄하네, 빌어먹을 자식. 그 다음에 제가 하다가 하루는 아주 비몽사몽간에 그때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겨울이 넘어갔어요. 그 겨울이 넘어갔으니까 2년이 헛 넘어간 거 아니에요, 2년이. 초봄이 딱 돼가지고 누가 불러내는 것 같아서 딱 나갔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는 초봄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풀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올라오는 풀. 산삼입니다, 산삼. 산삼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산삼하고 꽃같이 올라오는 게 초호입니다, 초호. 독풀입니다. 근데 초호가 올라올 땐 먹음직스럽거든요. 하도 배가 고프길래 그놈을 막 뚝뚝 뜯어 먹었더니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 아주. 근데 그걸 먹었는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하다가 다리가 뒤로 탁 넘어가면서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가 영혼이 나왔던가 봐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아프다가. 영혼이 나왔는데 부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은사스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공부가 안 됐던 거예요, 2년 동안 해도.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가보니까 절에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는 소문 듣고는 불공하러 간다고 무슨 뭐뭐 뭐 불이 나가지고 빙신됐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쌀을 이리 고르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 몇 번을 해도 안 되길래 어깨에다 이래 손대면서 어머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손을 띄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이 가뿐이자 싶어서 나왔는데 내가 저 송암 스님을 좋아했는데 그분이 저 전라도 광양 땅 배구남에 사셨어. 근데 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배구남에 가 있더라고요. 배구남에. 스님 저 해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냥 또 노장님 끄덕끄덕 졸기만 하길래 어깨를 이대면서 스님 해고 왔습니다. 뭐 이런 게 돌아다녀 나가. 아, 또 깜짝 놀라서 나와서 애 피로 먹을 거 집에 갈 길이자 싶어서 집에 떡 갔는데 집이라는 게 태백산 도서람이죠. 돌아갔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한도군 처사가 업고 시체를 업고 그 산을 뛰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황처사님하고 두 분이. 아, 저 새끼 내하고 너무 닮았다. 어찌 저렇게 나하고 닮을 수가 있는? 진짜 저는 그게 난줄 몰랐었습니다. 죽은 줄을 전혀, 죽은 걸 전혀 모르겠어요, 죽은 줄을. 그래가지고 이제 황평에 가가지고 덕석을 놓고 숟갈로 이래 이래 띠가지고 이제 이 쌀뜨물을 놓는데 내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 보고 물어도 내 말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길래 그 스님 보고, 보소 스님, 어떻게 내하고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 하는데 쏙 빠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눈딱 뜨면서 아까 그 스님 어디 갔냐니까 그런 스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람으로 올라오면서 진짜 이 몸뚱이 내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내가 두번 다시 이 몸뚱이 위주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그냥 이 생명을 내가 끊어도 끊는다. 다짐에 다짐을 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따로 있는데 그 지금은 그 영혼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땐 영혼이 나라고 착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때 돌아다니던 놈이 나다 그건 아니거든요. 나라는 건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양이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딱 이 염주를 들고 서가지고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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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바로를 딱 해가지고는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 울어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며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맨날 며칠을. 그러다가 하루는 이 바로도 다 내버렸다가 또다시 이번까지도 내가 안 되면 나는 죽는다 해서 물을 딱 올려놓고 이제 다 앉았는데 그 태백산 도서람 가보면 이 백호동이 높습니다. 해가 일찍 넘어간다는 얘기죠. 백호동이 높다는 거는. 해가 뉘엿뉘엿 저쪽으로 그림자가 올 때 했는데 난 잠깐 앉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해가 이쪽으로 비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헛걸 보는구나 해서 이렇게 꼬집어 봤어요. 아, 아픈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데 물 있는 줄 모르고 물이 땅 떨어지는데 생각이 확 바꿔져요. 완전히 바꿔져요.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성철 큰스님, 경봉 큰스님, 구산방장 스님, 송담 스님 찾아보니까 그때 저쪽 어느 비구니 스님자리가 계시다 해서 거 가니까 또 저기 가셨다 해서 안 계셔서 할 수 없이 서홍 스님을 찾아갔는데 전국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설봉 스님이 그렇게 한 그때 그것하고 저하고 비교해 볼 때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될 때는 본인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믿고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내가 부처님을 향한 신심과 발심과 화두만이 나라고 딱 믿을 때 삶과 수행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설봉 스님은 그 길로 이제 암도 스님, 사형님이 암도겠죠. 암도 스님하고 이제 덕산 조실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날부터 아무 생각도 안 듣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근데 요 근래 스님네도 이제 그것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은 간화선은 대해 스님 이후에 됐다. 저는 그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간화선은 대스님 이후에 간화선이다 하는데 그러면 간화선 저 대스님보다 300년 전에 조주스님인데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트랍 정전백수잔이라 이게 다 300년 전에 나온 건데 다만 그때는 의심하라는 말 안 해도 아 저 어른은 저렇게 보여주는데 난 모르는구나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서 육조스님께서 남학회양선사가 보고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는가 너 누구? 꽉 맥혀서 8년 동안을 의심하라는 말 요만큼도 안 해도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이 뭐고? 그것은 조사선이고 의심하라 화두를 줘서 의심하라는 게 간화선인데 다만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해라는 차이고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라고 안 해도 공부하는 차이고 참고하는 방법도 걸어가는 길도 꼭 같을진대는 대스님대에 와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편의상 구분짓는 것이지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선과 간화선은. 그래서 설봉스님은 그러지 그 한 생각 의정 하나를 가지고 의정이라는 게 뭡니까? 요 검은 물을 이 검은 물을 떠내는 게 아니고 이 떠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합시다. 조금 다시 하나 더 해두고 넘어가죠. 제가 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가르칠 때 그 스님들 보고 하는 말이 Can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을 보느냐? My eye. 눈으로 봅니다. 진짜 눈으로 보나? 진짜 눈으로 봅니다. 깜깜한데 내가 이 성철 스님한테 당한 얘기니까 불 탁 꺼두고 보이나? No, I can't. 안 보인다 그러거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나는 성철 스님께 아무 대답도 안 했으면 그렇게 혼나 안 났을 텐데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망할 개쌍놈의 새끼야. 응? 벙이나 올빼미나 고양이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이는데 너는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네 업이 깜깜한 때 보도록 익혀졌느냐? 화날 때 보도록 익히냐? 어부의 심부름 한다는 어부의 노예 노릇 한다는 말은 안 하고 뭐 깜깜하니까 안 보인다고? 너는 보는 놈이 누군지를 몰라 이놈아. 업이 하자는 대로 깜깜한 때 익혔을 때는 업이 깜깜한데 보니까 그 업 따라서 보고 화날 때 보이면은 응? 화난 업이 보이면 너는 업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까마득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들 보고 내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싸움하고 화가 났을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입김을 훅 불어가지고 색깔을 봐라. 100% 검은 색깔이 나온다. 흙탕물이다.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해인산매 들어가도록 절을 열심히 하거나 참선을 일념으로 들어갈 때
한번 입김을 콕 불어서 색깔을 봐라. 100% 흰 색깔 나온다. 그럼 요 검은 색깔을 없애두고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검은 색깔을 흰 색깔을 만들려면 내 번뇌망상을 보리심으로 바꿔야 되지. 이걸 없애두고 공간을 만들려면 그건 삶과 수행이 분리돼서 영혼이 안 온다. 고로 이 가득 차있는 내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말고 아 이놈 심부름하느라고 내가 나고 죽고 죽고 나기를 몇백 번 했구나. 요 놈을 부처기운으로 바꿔야겠구나. 어째서... 그러면 전 오늘 화두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째서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안에 내 해국이라고 하는 요 그릇 속에 꽉 차있는 요 불순물은 뭡니까? 제가 과거 다급생내로 익힌 지식입니다. 지식. 익힌 지식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는 계속 써가지고 종이가 빡빡한 거고 그러면 아는 게 번뇌망상이고 아는 게 업이면은 반대는 뭡니까? 모르는 겁니다. 화두는 모르는 겁니다. 어째서? 딱 몰라버리. 몰라버리는 그 자체가 이 색깔이 그냥 흰색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공간으로 변하는. 모른다는 건 백지고 백지라고 하는 건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그러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즐기는 습관이 안 돼서 모르는 것은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을 간절한 신심으로 어째서 어째서 이 무엇고 정말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답답함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모르는 놈으로 바꾸겠다는 간절한 의심. 요것이 바로 수행과 삶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비워내놓고 공간이 아니라 본래 있는 공간, 즉 파도가 잠들어서 바닷물 되어버린 원리인데 그래 설봉 스님이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돼가지고는 암도 스님하고 따라가지고 가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빈 사당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암도 스님은 드름드름 코를 골면서 자는데 설봉 스님은 호지코 하나에 콱 맥히니까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하고 앉았는데 암도 스님이 아니 왜 여태 앉아? 일어나니까 스님은 누가 자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자는 놈을 아니 잠이 오지만은 나는 누가 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래요? 그럼 앉아있어. 근데 암도 스님이 떡 있다가 목침이 따랑 땅 떨어지는데 설봉 스님이 확 철대오라고는 3일 동안을 암도 스님 따라가면서 계속 울거든요. 덕산 스님, 조실 스님께 찾아가서도 계속 오니까 왜 그렇게 우느냐 하니까 남이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남이 걸 꿔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내 그릇 자체가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이라는 건 헛개비였는데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인데 어떻게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바깥에서만 헤맸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선지식 스님들 내 안에 있는 것 나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설해 주신 부처님 그 땅바닥에다 절하면서 그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일 있다가 그렇게 웃고 돌아다니거든. 왜 그렇게 웃냐니까 한번 해보라고. 천하가 내한테 왜 안 웃었겠냐고. 덕산 스님 조실 스님이 자네 원주 좀 보게. 안 그래도 제가 원주를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요걸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원주를 시작했거든요. 설봉 스님이 원주를 딱 맡은 다음부터는 따로 끓여 먹거든요. 꼭 따로 끓여 먹어. 온 대중들이 아니 응? 설봉 스님이 그렇게 공심이 있고 뭐 깨달았다더니 어떻게 응? 원주 맡은 다음에 그렇게 따로 끓여 먹느냐고. 이제 조실 스님께 대해서 고자질을 했다. 고자질을 하니까 조실 스님 그럴 리가 없다. 설봉이가 그렇고 그런 아가 아니다. 아니 한번 조실 스님 가보십시오. 오늘도 또 따로 끓여 먹고 있습니다 해서 하도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뒷말이 많으니까 이제 가보니까 문을 잠가는 곳 좀 따로 끓여 먹고 있거든. 너 문 열어라니까 아 스님 안 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자식 문 열라면 열지 왜 안 열냐고 대종은 천천히 와서 보고 있고 병풍을 요리 쳐놓고 부엌에서 그리 끓여 먹고 있으니까 저게 뭐냐? 나도 좀 먹어보자. 스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자식아 떠내라. 그러니까 딱 떠서 먹어보니까 꾸렁내가 나서 도저히 못 먹었어. 이게 뭐냐 하니까 스님이야 덕과 해가 갖춰져 있으니까 덕화로 가듯이만 저는 덕도 없고 복도 없어서 이 늦게야 깨달아가지고 스님들 혹시 한 방울 흘려낸 밥티나 쌀이나 저 밑에 하수구 밑에 가서 다 모이는데 그거 가지다가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하니까 대중들이 울어버렸어 가서. 그런데 그 삶을 수행으로 바꾼 그 공덕으로 설봉 스님 회상에서
덕산 스님 회상에는 1000명 대중이었는데 설봉 스님 회상에는 1500명 대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설봉 스님이 법문하러 올라갔을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 공양주 새끼들, 내 공양주 하면서 그렇게 하수구 그것 쓸어다 담아 먹어가지고 그 복으로 생긴 새끼들, 나는 스님네가 최소한 수행은 어떻게 되더라도 주지를 맡아서 사는 동안 언제 어느 날 수행하더라도 요만큼 장애가 없는 복은 지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선방에 가면 주지를 그리워하고 주지가 되면 선방을 그리워하느라고 자기가 있는 그 암자 그 절에서 정말 내가 오늘 지어야 할 복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예불을 건성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요거 한번 지심규명해놓은 게 내 마음 창고에 탁탁 저금되는 절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지 스님들이 첫째 예불 타성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신도들 만나는데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늘 하나밖에 안 오는 신도라고 생각하다가도 석종사도 수백 명이 오기 때문에 와도 그냥 와서 공부를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안 나는데 떡하니 와가지고 충청도는 또 느려 터져서 그런 건 몰라도 저를 해가지고 가만히 앉았으면 나는 성깔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는가 해서 이리 보면은 어떤 데는 20분도 좋고 20분 넘어가면 아 어떻게 오셨죠 하면 아 큰 스님이 어떻게 온 걸 모릅니까? 나 그런 건 모릅니다. 하면 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면 찾을 수 있는가 하고요. 한 맥이 탁 풀리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건데 그거 나는 모르면 모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나는 살아있는 수행자이고 아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면 그건 천상 내가 중위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인생 좋은 인생 그냥 헛산 건데 뻔히 알면서도 못하게 되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나는 오늘 삶과 수행의 길 하나 하는 거는 이번 가서 말씀드려두고 와서 나도 내 자신에게 한 소리이기 때문에 나도 좀 더 나아졌으면, 그러면 임재스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임재스님은 만약 오늘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고 주지하면서 엉뚱한 선빵을 그리워한다든지 선빵에서 주지를 그리워한다든지 그거는 마치 흘러가버린 강물 저 바다에 도착한 그 광물을 붙들려고 하는 헛개비고 오지 않는 일을 그리워하는 것은 저 흘러오는 강물을 저절로 와서 오늘만 되면 될 건데 고로 지나간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그것도 오늘이었고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만 바로 살자. 오늘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에서는 일찰나 현존 일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부처가 떠났는가 부처가 있는가, 그럼 그릇을 씻던 신도를 만나든 절을 하든 주지를 하든 그런 마음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석종사에서도 보면 주지를 맡아서 현재 주지 사는 분들이 수행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자고 고우 큰 스님을 모시고 무비 큰 스님을 모시고 이래 쭉 해나가는 말 들을 때 와 이건 언젠가는 이건 씨앗이 될 거다. 스님네 앞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내 다른 데서도 그 얘기만. 이건 언젠간 씨앗이 될 거다. 조계종이 조금만 자리 잡히면 아 그때 그 스님들 이런 씨앗을 심었지. 주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조사어록을 배우고 경전을 배울 때 내 선방에서 하는 얘기가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해제 딱 하고 우리는 삶으로 한번 나가보자. 법문을 못하거들란 어디 불교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냐고 반야심경 한 편 해주든지 아니면 가만히 손을 잡고 오든지 직접 한번 가서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 결론을 한번 내보자는 얘기요. 그러면 스님 내가 요 지장 스님 오늘 여기 오니까 그 말씀을 하대. 이 주지 스님들이 주로 이제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이제 비구 스님들은 이제 없습니다. 어제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솔직하게 꼭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스님 말이라면 정말 믿겠습니다. 부처님이 여자는 비구니는 성불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스님도 그렇게 믿습니까? 나 그렇게 믿는다고. 왜요? 아니까 믿는다며. 믿는다며 왜요?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왜요? 이래. 부처님 당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 인도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 만일 여자가 하나 딱 바깥에 나왔다면 그는 그냥 굴러다니는 공이라서 죽여도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어. 고로 남자가 보호해주지 않고 집 밖에 못 나왔고 남자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지 자기 생각대로 요만큼이라도 하면 그때는 그건 사람 취급을 못해서 죽었어. 고로 자기 의지가 요만큼도 없고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은 상벌 못한다고. 그러나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누가 뭐랬든 난 이 일을 가겠다고 그거는 성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생각이 성불되어 있는 상대라고. 그 당시 부처님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스님을 못 만들어준다 그러고 다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여자를 사람 취급해서 스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인정한 분이 부처님인데 왜 성불이 안 되냐고. 그 당시 시대성을 봐야 된다. 고로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내 의식이 남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자의 길을 가는가. 남자의 길에만 치우쳐도 성불은 못하고 여자의 길에만 가도 치우치 못하고 남자니 여자니를 다 놔두고 본래 빈 공간이라는 본래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은 여자 아닌 여자 할배도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나 부처님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 당시 사람은 성불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도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불법을 중도법을 모르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남녀를 떠나버린 게 중도고 옳고 그른 게 떠나버린 게 중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참치장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4박 5일이라든지 뭐 3박 4일이라든지 해서 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수행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참 그 말 들으면서 이건 참 문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주지 스님들은 이분들인만인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을 내는데 선방에서 선원장들이 그런 분들을 얼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자기가 지어가지고 주지나 선원장을 다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은 그걸 할 수 있지만은 해인사나 송광사나 동화사나 주지스님 따로 있지 그 삼직 따로 있지 선원장 마음대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삶과 수행이 하나로 가자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게 만약 씨앗이 돼서 조금 확대되면 이게 한국불교 조계종이 아마 어쩌면 희망일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그럼 자 이게 우리가 그릇이다. 우리가 몸통이다. 몸통. 몸통에 있는 이제 이제 물이 아까는 꽉 찼었다. 지금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건 먹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지만은 요 공간은 내가 만든 공간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공간이다. 그러면 장님이 우리들은 다 장님인데 다 장님인데 눈을 감았다. 감았다가 딱 떠보면은 허공은 내가 만들어서 보는 허공이 아니라 내 우주 전체 꽉 차 있는 게 허공인데 다만 내만 눈을 감았었다. 그럼 요게 꽉 찬 것이 눈을 감았다 그러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 색깔을 백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백색은 아무것도 없는 광명이니까 이 캄캄한 암흑을 광명으로 만드는 자체가 이게 수행일지인데 그러면 그거를 꺼내려고 하지 말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를 인위적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무념무상이거나 모르는 놈으로 돌아가면 어째서 이 뭐고 부처님께 절을 하더라도 탁 절을 하면서 내 알고 있는 놈은 다 놔두고 절하는 이놈 누가 절하는 놈인고 말론 이렇게 하지 표현하니까 길어 보이지만 다만 알 수 없는 그놈 절하는 놈 하나 그놈을 마음의 눈으로 딱 본다 이 말이오. 그러면 여러 스님들이 화두 참선할 때 머리로 어째서 뜰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뜰앞에 잔나무라 하는 건 이건 머리로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더 검은 색깔을 더 추구하는 거고 어째서 알아내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다만 그놈을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아래 단전에다가 화두를 딱 놓고 이 참나 내 몸 안에 가득 찬 번뇌 망상이 어째서 그 의정 하나
의정은 알아내려는 의정이 아니라 그 간절하니 그놈과 하나가 되어버리려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방편으로 얘기하자면 의정이 화두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가 꽉 찼는데 나만 따로 떨어져 나왔다가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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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이 하는 놈만 남아있을 때 이게 이 안에 색깔이 이게 그냥 백색이 될 수밖에요. 그럼 스님네는 수행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겁니까? 물론 일주일 4박 5일 석종사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는 그건 더욱더 더 좋은 일이지만 그건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은 말을 들어보면 금방 그럴 것 같은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도둑놈이 아 그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줍니까? 업이 응, 자기 가자는 데만 가지. 바싹 가서 애써가지고 오는 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지 맡아 있는 이 주지 자체를 아 나는 중될 때 요 몇 년 동안 주지의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원을 세우고 주지로서 수행을 해나가는 방법을 신도 만날 때 절할 때 24시간 잠들기 직전까지도 주지로서 수행하는 자기 수행법을 찾는 것이 나는 수행과 삶이 하나로 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마조 스님한테로 돌아가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조 스님은 늘 마당을 많이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는데 흔히들 이제 역사가들은 마조 스님이 그렇지 않다. 뭐 삼처전심이 없다. 스님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기록 다 안 되어 있는 진리에 비해서는 천만분의 일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부처님이 꽃든 소식이라든지 다사탑전 분반자라든지 곽씨쌍부 소식은 글로 그 당시에는 표현할 수도 없었고 표현할 엄두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근기라서 저거는 내가 참고해서 깨달아야지 기록으로 남기고 뭐 할 일이 아니다. 고록은 기록으로 안 남겼고 기록으로 안 남긴 게 부처님께서 꽃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숱한 선지식들이 깨달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아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로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위경이라 그러면 위경이라든지 이런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조 스님도 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일체 들을 것 없고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어른들이 증명을 하고 그것을 당신이 평창을 하고 착어를 해가지고 그 법을 다시 인용할 때는 그거는 지금도 이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어록을 그대로 믿는 신심이 필요하다 이건데 마조 스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냥꾼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양반이 사냥꾼이 결국 이제 마조 스님께 발심해가지고 중이 됐는데 중이 돼서 공양주를 떡 있는데 마조 스님 무엇을 하느냐? 예, 소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소먹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소먹이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꼭 화두 참선이 실생활의 삶에 이어지면 소를 잘 먹인 거고 앉았을 때만 되고 지금 말하는데 화두를 놓친다면 그거는 소를 못한 사람입니다. 소를 어떻게 먹이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쌀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 공양주를 맡았으니까 쌀을 씻고 있었는데 손으로 부지런히 쌀 씻으면서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느냐? 내 마음의 소가 남이 보리밭에 가면 얼른 고삐를 잡아다니고 아직도 어디 콩밭에 가려면 얼른 잡아다니고 이 몸 안에서 돌을 깨달아 가지고 확찰되어 하기 이전까지 이 도만 남고 만일 소라는 놈이 따로 있는 동안은 나는 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그렇다면은 부지런히 절을 했든 무슨 염불을 했든 염불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도 이제 저 어산을 조금 배웠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저 정법사에서 석산 스님한테 어산을 좀 배웠는데 나
이렇게 나갈 때 아랫배에다가 나 나오는 귀가,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나 하는 그놈을 볼 줄 알면 그게 소먹이는 거거든요. 그럼 신도들한테 법문해주고 뭘 할 때 얘기할 때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 나오는 자리 그러다 보면 말이 좀 정제돼 가지고 나옵니다. 고로 꼭 산방에 가서 4박 5일씩 하는 그런 정진도 좋지만은 스님 내가 주지를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데서 삶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지금 삶과 수행이 하나가 참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한번 삶과 수행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문할 거 없어? 우리나라는 희한해. 환자 있으면 뭐 질문할 게 많은데 하라면 하나도 안 하대. 예. 예? 성객이 왔을 때 예. 세 가지를 묻겠다 하셨는데요. 하나 신심, 분심, 의심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꾸 3000% 빠져. 첫째는 화두를 믿느냐 이게 믿고 두 번째는 선지식이 정해져 있느냐. 선지식 안 정해져 있으면 이건 빗나가기 참 쉽습니다. 저는 깨달았다 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한 몇 년 놔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잘못한 거예요. 다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철 스님도 아니라 그랬고 경봉 스님도 아니라 그랬고 구산 스님도 아니라 그랬고 서홍 스님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분은 다 됐답니다. 그 양반 말 들었으면 난 신세 조진 거예요. 선지식이 있느냐? 내가 만일 공부하다가 정말 물어볼 수 있는 선지식이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선지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지식이. 그거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건 엄청난 큰 보물인 줄 아십시오. 첫째 화두를 믿느냐. 그 말은 화두를 믿으면 내 몸뚱이라는 건 가짜라는 걸 알라. 응? 그 스님 보고는 좀 쉽게 얘기해 주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 이 몸뚱이 내 몸뚱이죠. 예. 그럼 늙지 말라 그러면 안 늙어? 아니 늙습니다. 아프지 말라면 아픕니다. 죽지 말라면 죽습니다. 무슨 기운에 의해서 늙고 있는가? 이걸 살펴라. 무슨 기운에서 아프고 있는가? 무슨 기운에서 죽는가? 그거는 간단하다.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올 때는 지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드니까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늙어가고 아프고 죽으니까 아 지수화풍 원소에서 온 거니까 눈의 형이 상하학적인 법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화두를 믿느냐는 것은 화두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를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만 아니라 우주 창조되기 이전 근본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근본자리를 믿는다는 건 파생된 내 몸을 안 믿는다는 얘기다. 내 몸뚱이를 안 믿으면 내 몸뚱이 안에 있는 생각도 일체 내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다. 그러면 내 몸뚱이라고 하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위 상자나 내 주위 종단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느냐. 고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닐진대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화두를 믿느냐. 화두를 믿으면 정말 공부하다가 신심 떨어졌을 때 가서 딱 물어볼 선지식이 정해져 있느냐. 세 번째 화두를 믿고 선지식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내 몸뚱이는 설사 혹사를 시켜가지고 자살을 할지언정 화두를 배신하지 않겠다. 화두를 내가 죽는 날까지 화두는 버리지 않으리라. 즉 부처는 버리지 않으리라. 그것을 꼭 다짐합니다. 그 세 가지라. 화두 믿느냐. 선지식이 정해져 있느냐. 마지막 죽는 날까지 화도 안 버리겠느냐? 즉 부처 안 버리겠느냐? 부처 배신하지 않겠느냐? 그거라 세 가지. 자, 물어볼 거 없으면 일어납시다.